이력서를 써오고요. 일단 기가 빨렸으니 오늘 여기까지. 집에 가는 김에 드레스숍도 들렀는데 오 독일어 못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몇 개 가보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뭐 이런 거는 조금 감을 잡겠어요. 그리고 바깥에 그렇게 써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봐야지 뭐.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니? 그게 제일 문제야 지금. 이력서를 어떻게 하지? 뭘 써야 돼? 저기 드레스샵에서 알바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래요. 기가 쪽쪽 빨리는데 나름 뿌듯한 하루. 자, 오늘 산 것들입니다. 여기 수박 있죠? 수박이 10,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바로 샀죠. 수박을 넣어놔야 되는데 잠깐만. 냉장고에 안 들어가서 냉동고에 넣을게요. 아. 안 들어가요. 바깥에 두자. 그다음에 코카콜라 큰 거 하나 샀고 오렌지 주스. 아이고. 아이고. 내 사랑 연어. 양상추를 거의 다 먹어가지고 비추 또 할인에 빠질 수 없죠? 스테이크 닭고기를 한번 구워먹으려고 닭고기하고 토마토 이런 것들도 샀어요. 아니, 나갔다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다. 그 빵 하나 먹었다고 배가 불러요. 말이 안 되는데 크루아상 하나,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커피 라지 10,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 7점 얼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근데 다른 카페들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거기빵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얘네를 샀는데 그땐 가는 곳마다 계속 일자리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되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저 가게 있네? 그냥 가서 얘기나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쪽팔림은 잠시지만 일자리는 쪽팔림은 견디는 자에게 일자리가 온다. 솔직히 오늘 일자리를 구할 생각 없었는데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마음먹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이력서를 써본 연습을 하고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구해보면 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어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공부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공책이랑 볼펜 예쁜 거 사가지고 거기 서점 가서 읽으면서 이거 무슨 단어인지 뭐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1일차입니다. 독일 온 지 일주일?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동안 찾아볼게요. 나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어.
많이 남겨야 돼. 옷가게들도 되게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입고 와세요 이러면서. 거기 중에 되게 싼데 예쁜 데가 있었어요. 만원 언저리에서 옷을 팔았거든요. 근데 되게 유니크한 게 되게 많았어요. 유니크한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에서 옷을 사야겠다 이러고 찜해놓은 옷들도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왔어요. 신난다. 할 게 되게 많아. 집안이 되게 어둡기 때문에 노트북을 하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외식 물가 비싸고 막 이래가지고 또 싼 카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자. 오늘의 재료. 나는 확실히 밖에 나가야 되나 봐. 어제 집안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나가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해보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귀찮아. 노트북. 와, 노트북을 안 챙겨 나오면?